안녕하세요, 홍래킷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그렸어요. 일단 이거 그렸는데. 네, 뭔가요? 이건 대구 지하철 1호선, 이건 대구 지하철 2호선, 이건 대구 지하철 3호선. 이건 제가 책에서. 잠깐만요. 책에서.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보고 그렸어요? 네. 대구 가봤어요? 네. 당연히 가봤죠. 언제 가봤어요? 작년이었나? 우리 가봤지? 동대구? 응. 그때 가봤어. 타봤나? 우리? 타봤죠. 타봤죠? 네. 1호선도 타보고 2호선 타보고 갈아타고. 네. 여기 맨 위에 있는 녀석들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패스하고 밑에 있는 애들만 알려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언제 얘한테 불이 났거든요. 맞아. 엄마 대학생 때. 거기 3년 2월 18일. 아, 그렇대. 네? 왜 사고 났는지 알아요? 왜 무슨 일이 났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김웅씨라는 어떤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죽다고 혼내서 25,000원으로 피발 주유소에서 7,500원으로 기름을 따서 라이터 두 개, 아니 피발주를 따고 라이터 두 개를 사고 여기 뭐지? 이 열차에 타서 앉아서 중앙로역에 이제 진입을 하다가 불을 이제 붙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왜 불을 왜 껐다 해서 하지 말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불이 번지면서 휘발유를 주무시라는 사람이 휘발유 그냥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부어서 라이터를 이제 옷에 이제 불이 다 붙어서 이제 다 이제 여기 모든 일까지 다 옮겨 붙어서 회사가 맞은 사람들이 됐는데 종합 작업실에서 거기 뭐였지? 거기서 불이 난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있었대요. 여기 만나서 잘 몰랐고. 근데 그 상황 열차에 그 열차 번호는 1079인데 갑자기 대구역에서 1089 열차가 불이 난지도 모르고 와야 하는데 이미 멈췄습니다. 그래서 20분 뒤 스파크가 나면서 불이 붙어서 20초 뒤 스파크가 일어나서 전원도 꺼지고 다 꺼졌습니다. 아, 사건을 잘 알고 계시네요, 어린이들. 그리고 또 그 처음에 불난 열차에서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마스터키가 잘 모르시는 여러분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스터키는 여기 구멍 없는 데다 꽂으면 여기 불빛도 나오고 출근도 기상 전력이 가동되죠. 가동. 근데 이 마스터키를 꼽으면 불도 꺼지고 출근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이 마스터키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고 이제 출입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네 출입문 옆에 무슨 문 여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그거 진짜 찾지 못했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안전교육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 사고였지. 너무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또 그 사람의 부모님들도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부모님들이 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도연이가 대구 지하철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네. 1호선에서 여기 지도 있죠? 밑에? 네. 지도. 여기서 중앙로 있죠? 대구역에서 일단 방월역에서 여기서 어떤 김웅씨라는 사람이 타서 아니 송현역이에요. 저기죠. 송현역에서 탔대? 네, 송현역에서 타고 이서 쫙 가서 이서 중앙로역 진입 멀리 갔었네. 저 여기 중앙로역에 진입하면서 불을 붙였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역 쪽에서 1080 열차가 들어오면서 불이 다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다 불이 붙고 그 또 대구역에서 또 열차가 들어와서 또 여기서 멈추라 자 1호선을 다 중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사고 난 거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슴도 아프고 맞아.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진짜 끔찍했어요. 안전도 잘 지켜야 되겠고 그럼 매일매일 안전도 그 사람 진짜 나쁘자. 그니까 그 김재현